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승리 후에 선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김태리, 진성규, 유해진 씨 그리고 승리 후에 수작 조성희 감독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야, 실제로 승리 후에 탑승한 선원분들을 지금 만나는 그런 기분인데 자, 오늘 승리 후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자님들도 함께 탑승하셨습니다. 송중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승리호에 같이 탑승해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승리호에서 태호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승리호에서 장선장 역을 연기한 김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승리호에서 타이거 박씨 역할을 맡은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해진 씨. 네, 안녕하세요. 승리호에서 업동이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승리호의 연출 조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멋집니다. 이 우주 공간에 승리호의 탑승도 멋지지만 오늘 의상이 마치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멋진 의상들인데 일단 말이죠. 인사도 드렸고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익히 여러분들의 소문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아주 명성이 자자하더군요. 하지만 넷플릭스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우주 쓰레기 청소선 선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바로 퀴즈부터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태블릿이 준비가 되어 있죠. 승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담긴 가로세로 크로스 퍼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퍼즐 주세요. 자, 문제가 나왔고요. 아직 푸지 마시고요. 풀지 마시고요. 승리 후 선원으로서 해박한 지식은 필수 덕목 아니겠습니까? 자, 다섯 분이 힘을 합쳐서 팀플로 진행을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유해진 씨. 네. 퀴즈 좋아하시나요? 퀴즈요? 예.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썩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지금 잘해주셔야 되고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1번부터 12번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팀플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태호 송중기 씨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문제 미리 보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요. 예. 그 각자 저희가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 자기 색깔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송중기 씨. 네. 점 한 번. 상대방 거를 지울 수가 있네요? 상대방 거는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답이다 그러면 모두가 지울 수 있고 송중기 씨 빨강입니다. 네, 태호 빨강. 장선장. 장선장이 지금 노랑색. 노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거박. 저는 타이거박이 컬러가 나오고 있나? 블루입니다. 블루. 파란색. 네. 자, 업동이. 지금 화가 같은 초록입니다. 초록 업동. 그린 업종이. 업동. 자, 조성희 감독님. 네. 조성희 감독님. 저는 하얀색. 흰색입니다. 자, 각자의 컬러 아셨죠? 이게 팀플이기 때문에 오답이라면 가차 없이 지워주셔도 됩니다. 타임제고요. 다섯 분이 힘을 합쳐서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끝을 내는지 미션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시작. 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총 12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영어 스펠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부터 12번까지는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 유해진 씨 1번부터 4번까지 영어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시면 안 되고 펜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거 지워야지. 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지울 때는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요. 자, 좀 전에 우리 스태프들이 리허설을 해볼 때는 30초 만에 끝났는데요. 지금 반도 못 적었습니다. 자, 우리 승리 후 선원들 36초가 지나고 있고요. 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송중기 씨 몇 번이 어려워요? 힌트 드릴게요.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스톱! 오. 48초인데요. 과연?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흰색, 스페이스 슬퍼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흰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팀플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UTS. 다시 얘기하면 어느 한 명도 제대로 스펠링을 몰랐다는 얘기죠. 아니죠. 하지만 이제 새로
저는 그 더 많이 쓸 수 있었는데 네. 지우개로 설정을 해놨어요. 아~ 쓸 때마다 지워도 계속 써도 안 되더라고. 아 이게 그러니까 내 맘과 승리호, 태호, 리처드, 타이거박, 장선장, 청소선, 로봇 12문제 정답입니다. 47초 만에 1분이 채 되기 전에 지금 예 미션 클리어를 했습니다. 역시 승리호 주인들 답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탈우주급 속도로 지금 끝내셨으니까 태블릿 옆에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퀴즈 속 키워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 화면을 띄운 채로 영화 승리호 영문 제목으로는 스페이스 스위퍼스 어떤 영화입니까? 송중기 씨. 네.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 스위퍼스죠. 말 그대로 우주 청소부라는 뜻인데요. 2092년에 저희 승리호라는 우주 청소선에 살고 있는 4명의 찌질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태호, 정선장, 업동이, 그리고 타이거박. 정말 이 4명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정말 의도치 않고 정의감도 하나도 없는 4명인데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지구를 좀 구하게 되는 네, SF 활극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할 일입니까? 아니요. 찌질이라는 게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영화 소개를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네. 즉흥적으로 했나요? 네. 아, 대단합니다. 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배경의 SF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를 향한 이 조성희 감독님의 상상력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감독님, 어떻게 이런 내용의 영화를 기획하게 되신 겁니까? 네, 한 10년 전쯤에 우연히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친구로부터 듣게 되고 네.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다듬어 오면서 지금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성과가 담긴 예, 작품인데 그야말로 조성희 감독이 쏘아올린 우주로 쏘아올린 그 공이 승리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기획하고 이제 계실 때 이미 송중기 씨가 시나리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로 하셨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 얘기는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에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같이 촬영할 때 네? 이런 영화를 준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감독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고 이제 10년 뒤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는 네 감독님이 책을 주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고 시나리오를 읽은 건 사실이죠. 이미 10년 전에 들었던 예,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물론 그때는 지금이랑 내용이 조금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네. 자, 장선장 역을 맡은 테리 씨도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성희 감독님이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시나리오도 물론 좋았는데 이제 감독님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이제 첫 미팅에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준비한 게 일단 너무 많았고 그리고 감독님 너무 이 작품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되게 신뢰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진성규 씨는 어때요?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감독님의 이름만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저는 시나리오 보고 결정했습니다. 네. 읽어야죠. 예. 그리고 진짜 감독님 만나고 그 시나리오 상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감독님에게 또 스케치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아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딱 갔고 그래서 네.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진 씨 선택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흔치 않은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그 시나리오 보고 결정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시나리오는 참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그 영상화가 될까 좀 걱정도 좀 처음엔 됐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미팅을 갔는데 감독님이 그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 업동이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 보고서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신, 저는 그 미술을 공부하신 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미술 감각이나 뭐 이런 그 시나리오도 또 재밌고 이런 게 합쳐지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것도 굉장히 새롭네요. 만나서 그림으로 먼저 그려서 네네. 보여주셨다는 게 네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자,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사실 이 승리호의 각 캐릭터들이 워낙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 어떤 캐릭터들을 맡았는지 예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중기 씨. 와우. 자, 저희 승리호에 이렇게 빛을 쏠 수 있는 이런 빔이 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좀 놀라셨나요? 오, 넷플릭스 짱이네요.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태호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태호는 이 승리호의 배경이 되는 UTS라는 곳에서 평생을 에이스 기동대로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기동대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의 우리 가족들, 승리호 크루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찌질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네 명과 함께 부대 끼면서 뭔가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승리호에서도 역시나 조종 역할을 맡았고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이 늑대소년 이후에 조성희 감독님을 다시 만난 건데 그 이후에 조성희 감독님께서 송중기 씨에게 또 한 번 비주얼 충격을 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감독님하고는 이제 두 번째 작업이지만 한 번도 멋있었던 역할을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꼬질꼬질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늑대소년 때는 흙을 묻혔었죠. 근데 저 자신 자체가 그런 캐릭터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너무나 퓨어하고 말끔한 캐릭터들이라서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조성희 감독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승리호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장선장입니다. 와우. 자, 김태리 씨. 신난다. 장선장 어떤 역할입니까? 장선장은 원래 우주 해적단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해적단이 몰살당하고 혼자 남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 포기한 듯 살아가면서 한 명 한 명 팀원을 꾸린 게 우리 승리호 우합지졸 선원들이고요. 예, 장선장은 이제 가슴속에 무언가를 품은 채 이제 이 선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캐릭터를 연기했고요. 그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댓글 반응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장선장 멋있다. 네. 보셨나요 혹시 반응? 네, 몇 분이 문자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멋있다고 진짜 김태리 씨 멋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 장선장과 김태리 씨도 약간 싱크로율이 있을 것 같아요. 닮은 부분이 있나요? 어때요? 아유, 저는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좀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맛이 있는데 선장은 이렇게 딱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연기하면서 좀 짜릿했을 것 같아요, 태리 씨.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세 분한테 소리치는 장면들도 있고 세 분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장선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진선규 씨입니다. 와우. 거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분인데 지금 센터에서 이런 걸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가지고 진선규 씨, 타이거박 네. 누구입니까? 타이거박은 아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승리호에서는 엔진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막 거친 일을 하지만 조금 마음만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그리고 이 승리호 전체 승리호 안을 담당하는 살림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실제로 그 엔진 기관실에서 연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고온과 수증기 속에서 연기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 공간이 사실은
진짜 그 항구에 정박돼 있던 굉장히 큰 배의 진짜 엔진실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스태프들, 감독님 이하 전부 다가 사실은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정도. 왜냐하면 그 정박해 놓을 때는 엔진을 진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짜 뭐 액션, 컷 소리가 안 들려서 아, 그 이때쯤 액션을 하셨겠지?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때쯤 컷이겠지? 그냥 멈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좀 진짜 막 그 진짜 엔진실이니까 좀 소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어. 그렇죠.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이 배우 넷 중에서는 내가 가장 고생했다. 거기에서만큼은 잡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유혜진 씨입니다. 핀종현 이렇게 어머나. 오, 멋있다. 지금 순간적으로 진짜 업동이의 모습 있다. 예, 누굽니까 업동이는? 예, 업동이는 접니다. 예. 예, 업동이는요, 그 로봇이지만 로봇 같지 않은 로봇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승리호 내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산에도 그렇게 박지도 않고, 예, 약간 그 인간적인 면이 있는 그런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살잡이엔 되게 능하고 그리고 또 되게 수다도 많이 떨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귀엽다고 할까요? 뭐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듣는 대로 인간 유해진과 완전 맞닿아 있다,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그 모션도 했고 또 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뭐 제 모습이 많이 있겠죠. 맞아요. 모션 캡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우리가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에서 익숙했던 모션 캡처 연기를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유혜진 씨 연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뭐 저도 정말 그 새로운 경험이었었죠. 네. 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올까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치.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또 같이 했던 분들도 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없이도 한번 찍고 저 이 씨도 한번 찍고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래갖고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또 같이 했던 분들은 좀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촬영하시면서 계속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돼서 어떻게, 네, 나올까.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시사하러 이렇게 가는데, 예, 정말 궁금했죠. 예. 그 궁금증은 지금 모든, 예, 시청자와 관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 5일 날 그 궁금증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분 외에도요, 바로 UTS의 절대적 지도자, 이 설리반 역할로 호비, 그리고 오션스 에잇에서 아주 쟁쟁한 헐리우드 영화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여 주셨던 리처드 아미티지가 명연기를 펼쳐 주셨는데, 감독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아미티지를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그, 우리 설리반에게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장한 체격에 지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중년 신사였는데, 아미티지가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배우 본인이, 저희 이 작품에 정말 굉장한 열의와 의욕을 보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지구에서 승리호로 영상 하나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장 선장님, 영상 어떻게 플레이해도 되겠습니까? 플레이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장 선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 온 영상 플레이 들어갑니다. Hi, I'm Richard Armitage and I play Sullivan in the upcoming movie Space Sweepers. I hope you're all doing okay out there in Korea. I'm so sorry that I can't be there today to celebrate the release of the film. But I just wanted to say a personal thank you to the producer, Soojin Kim, and to director, Jo Sung-hee.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play Sullivan, for bringing me to Korea.
place across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my home and introducing me to a new country and all of the sights and the culture, but more importantly, for including me in a film which I think the Korean film industry is going to be extremely proud of. It's such an achievement. Thank you to the crew who worked so hard, and to my fellow cast members Song Joong-ki, Kim Tae-ri, Jin Sung-kyu, and Yoo Hae-jin. Thank you for making me feel so welcome, for being my friend. Mr. Song, Namnyong is still my favorite Korean dish, and to Kim Tae-ri, my finger still really hurt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nyway, I hope that you're all doing okay. The film is released on Netflix on February the 5th. I'll be watching here in London. Stay safe. I miss you all, and I hope to see you soon. Lots of love. Wow, thank you, Richard. Wow. 이게 우리가 하면 이게 안 멋있는데. 아, 성준기 씨,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각이 안 나오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왜요? 이상했어요? 아니, 혜준 선배님이 잡혔어요. 지금 근데 유혜진 씨를 비추고 있었어요. 자, 송중기 씨 지금 비추고 있으니까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와우. 아, 이 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나오죠? 사실 지금 마음속으로 유혜진 씨도 준비 중이거든요. 이거 한번 손키스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준비 안 했어요. 네. Thank you. 아니 그나저나 아까 메시지 내용 중에 준기 씨 냉면이 네. 무슨 얘기인가요? 냉면? 아 리차드 배우님께서 냉면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특히 물냉면을. 물냉면. 네 식초 조금 타서 가르쳐드렸더니 어디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너무 맛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한번 먹었었죠. 함께 먹고 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고. 네, 네. 김태리 씨, 네. 손가락 사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많이 아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아미티즈님의 손가락을 매우 아프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찍으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계속 거듭 사과를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네. 많으신데? 와,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승리회 탑승해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미티지 땡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차드 아미티지 영상까지 만나보면서 오늘 모든 퍼즐의 지금 조각이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날 것 같아요. 진성규 씨 어때요? 영상도 보고 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막 기억들이 아미티즈랑 같이 저희가 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때 기억나는 건 계속 제가 혼자 아미티즈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계속 나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앞에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유혜진 씨는 도망 다니시고 성규 선배님 혼자 옆에 앉아 계시도록 저희가 계속 배려를 했거든요. 저희는 계속 뒤로 빠져 있고. 아니 너무 좋은 게 송중기 씨 그 승리호 촬영 때 기억만 소환을 해도 이렇게 웃음꽃이 늘피네요. 맞아요. 무엇보다 배우들끼리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배우들끼리 이렇게 너무 잘 진심이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잘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